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종목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이센서 28,900원에 4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께서 보니까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아이센서라는 종목이에요. 저 서초구에 가면 반포에 가면 거기에 아이센서가 있어요. 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센서 우리가 지금 당뇨병 환자들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가혈당 측정기라 그래서 이거 아이센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당뇨병 환자들 자기 스스로 이제 자가혈당 그 측정기 가지고 자기가 측정해서 하는 그 의료 장비의 업체 이 종목이. 근데 아마 아이센스가 그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 세계 한뭐 50개 국에 지금 이제 제가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더 확장을 시켜야 되고요. 좀더 확장을 시켜야 해서 좀 가격도 좀 가격 경쟁이 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요,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방향은 맞다고, 방향은. 가는 방향은 당뇨병 환자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다이 종목은 그 대신 이제 과연 타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28,900원에 40%니까 이거는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요, 매수가 정도 오면 요 정도입니다. 한 28,000, 약한 28,000, 29,000원 정도 오면 비중 40% 너무 많아요. 이런 주식은 비중을요, 한 10%만 가져가세요. 10%만. 비중이 너무 많아요. 40%라는 것은 엄청난 비중이에요. 이거는요, 매수가 정도 오면 지금 4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30%는 매도하시고 10%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10% 가져가시면 이 종목은요,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뇨, 그다음은 비만, 치매, 탈모 이런 쪽에는요,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에 종목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오면 30% 매도하고 10%만 가지고요. 이 종목은 한번 최대한 가져가보는 전략. 한 3만 3천 원. 뭐, 35,000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